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스. 매파영. 웬디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Made by 영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조건 씨, 지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SBS 라디오에 네, 출근했습니다. 2AM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폭스클럽의 폭스 개그우먼 김지우입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하여튼 지우 씨는 또 오랜만에 네. 또 뵈요. 2주 만에. 네, 근데 네. 뵀는데 너무 네. 더 참해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참한 머리와 네. 지우 씨 머리를 좀 따라해봤어요. 두 분 두 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왜요? 진짜로 진심이죠? 그럼요. 네, 제가 요즘에 자칭 웬디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네. 뭔가 더 여성여성해지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뭔가 참신해진 네. 듯한 참신해진 네, 반갑습니다. 참신해진 매우 좋은 칭찬이네요. 네. 아, 또 우리 조건 선배님은 네. 또 영세에서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들어올 때부터 후광이 저는 백열등이 켜진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오,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네, 네. 백열등이 제가 처음 만남 때 숨이 멎었어요. 진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멈췄어요. 완전히 안 멎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네. 조원 선배님은 제가 너튜브로 요새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 네.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어. 네, 그 누집새도 잘 봐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혹시 두 분께서는 네. 혹시 서로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너튜브 그 폭스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촬영을 갔는데 맞아, 맞아. 압구정편에 네.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로 우리 가다가 연예인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연예인 조건님이 진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진짜 출연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즉흥으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네. 어디서 뭔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누구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술 취하신 분들 계신 줄 알고 아니, 앉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 골목을 피해 가야겠다 그랬구나. 알고 봤더니 폭스클럽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을 알죠. 하고 있었는데 네.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리 폭스클럽 분들 초대해드려서 공연도 보고 막 그랬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보고 그 뮤지컬 보러 갔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죠. 근데 방금 인연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진짜 인연. 아, 그죠. 인연.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 이제 술 취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인연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연. 네. 인연. 그렇게 네. 인연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인연이었다. 네. 네. 우리 주정수님께서 조건님과 지윤님 압구정에서 우연히 만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 뮤지컬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 뽐내는 조건 배우님과 지윤님 영스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조합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조합. 네. 우리 2011님께서는 조건님 너튜브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즉석 섭외 받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조건님이 갔나래 카메라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섭외했다고요? 아, 섭외 받는 거. 아, 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말랑말랑해요, 사실. 아무튼 감사해요, 네. 2011님. 아, 네. 네. 또 우리 5104님께서는 오늘 영스 게스트 두 분을 보니 시작부터 사운드가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꿀잼 기대할게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 이쪽을 막았어요. 왜요? 네, 여기 계속. 여기 조은 선배님 계속 계시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니 또 조원 씨는 9월 네. 21일과 22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려 5년 만에 개최하는 팬 콘서트. 와, 맞습니다. 저 콘서트예요. 와, 저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콘서트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2024 조건 팬 콘서트 조건의 팬은 어디 있나요? 좋은 조건에 모시겠습니다. 와.
아니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가요? 아 제목은 저희 회사 대표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 왜냐하면은 저희 2AM 콘서트는 이제 2년 전에도 저희가 9년 만에 투어를 돌고 막 이랬는데 네. 혼자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5년 전에 한 것도 사실은 그 군대 가기 전에 아~ 네, 군대 가기 전에 팬들하고 이제 소소한 팬미팅 정도 그때가 처음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그냥 정말 소소한 팬미팅이었고 아~ 좀 이렇게 거창하게 했던 거는 거의 10년 전?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10년 만에 하는 것 같은 체감이기는 아~ 해요. 너무 그럼 떨리시나요? 지금? 아 떨리죠. 네, 어. 저는 이거 보고 좋은 조건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저 이랬어요. 보고. 그러니까 제 너튜브 채널 이름도 무조건이에요. 네, 알아요, 알아요. 너무 센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조건에 뭐를 붙여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좋은 조건,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모시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모시기 위해서 준비 맞아요. 중에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얼마 안 조건. 남았어요. 네. 아, 진짜 얼마 다 추석 지나 그러니까요. 추석이 있는 그 주예요. 화이팅!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그룹 네. 활동을 그쵸. 저희 네 명에서 그래도 파트 분배도 있고 네. 토크 분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쉬는 때는 토크 욕심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차니까 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욕심은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되니까 호흡이 네. 좀 아~ 나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다 하려니까는 좀 부담이 부담도 돼요. 네. 근데 부담 안 가져도 되신 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어요. 그쵸? 아유, 정말로. 그리고 뭔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계속 나오죠. 네, 맞아요. 아유, 선배님. 지우 씨만 네. 하겠어요. 네. 아? 진짜 정말. 혹시 진짜 혹시 약간 스포 같은 게 약간 있을까요? 아, 못 봤던 모습이 있다 뭐 이런 거 팬분들을 위해서? 어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또 팬 콘서트를 네. 하는 건데 팬 콘서트란 명칭은 처음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팬서틀? 맞아요. 아~ 콘서트랑 팬 미팅 합친 거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래에 좀 더 비율을 두었고요. 왜냐하면 또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에,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깜짝 게스트도 있고 네 원래는 게스트 없이 하려고 했는데. 쭉 러닝 타임을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하는 또 팬 콘서트여서 누군가를 초대하면 좋겠다. 네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어요. 그럼 가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아, 나 가야지. 아, 가야지 와야지. 아, 벌써 신나네요. 아니 우리 5699님 문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5699님이 저 다음 주말에 조건님 콘서트 가요. 저는 대구에 살지만 서울 사는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가려고요. 조건님이 팬들 보고 듀엣 꼭 같이 불러달라 해서 매일 조건님 노래 듣는 중 가수님들이 일타 강사처럼 팁 좀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 아무래도 제가 듀엣 곡이 지금 까지 활동하면서 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팬분들하고 뭐 같이 부를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우결 때 불렀던 네. 뭐 유명하죠. 어떤 마음일까 그대와 나 아 같은 마음일까 그대와 나 아 네. 그렇게 뭔가 주고받으면서 부를 네. 수 있는 노래 네. 너무 좋네요. 해서 좀 두 곡 정도 해서 팬분들하고 같이 한번 듀엣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팁을 달라고 하시는데 네. 음정만 맞추시는 게 왜냐면 네. 부르다가 음정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박자 맞아. 이게 팬분들과 함께 호흡할 때 사실은 그 밴드면 그래도 같이 이제 저희 호흡에 맞춰서 가주시는데 해주신데, 네. MR로 MR이다? 갔을 때는 이게 박자가 한 박자 뭐 당겨지거나 밀리면 같이 이게 엇박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박자 뭐 노래 음정 다 상관없고요. 립싱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다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실 것 같아요. 립싱크 하시는 분 있으면 선배님이 네. 꼭 불러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de by 영수. 영수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 지유 씨. 네. 듣고 계신 분들 중 도저히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는 고민 사연들 보내주세요. 사소한 고민, 소소한 고민 다 환영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조건의 친구의 고백. Baby, 이제는 내게 와 Happy My Lady. 네, 조건 선배님의 친구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솔로로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우리 노래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명곡이죠. 방금 우리 수다 떨었잖아요. 아, 아니에요. 다 멀티.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얘기하고. 멀티가 굉장하시네요. 네, 저는 다 들어와요. 너무 그럼 우리 지유 씨, 조건 씨와 함께하는 네. 메이드 바이 영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작은 쇼핑몰에서 근무 중인데요. 며칠 전 갑자기 사장님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려면 분위기가 좀 더 soft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게 어때? 영어 이름이요? 그렇지. 서로 사장님 대리 이런 직함 말고 브리하게 영어 이름을 부르는 거 좋지 않아? 각자 그럼 영어 이름 좀 정해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는 각자 영어 이름 정하느라 바쁜데요. 지금 나온 이름은 웬디도 있고요. 비비아나, 막시무스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수에 의뢰해봅니다. 우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너무 흔한 이름은 싫고요. 들었을 때 능력 있어 보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의 바람을 담은 영어 이름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첫 번째 의뢰 사연은 사연자님의 영어 이름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인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영어 이름 추천해주세요. 추천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두 분, 네. 네, 혹시 네. 영어 이름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전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번 아. 짓고 싶어요. 저도 없어요. 어, 진짜요? 진짜요? 저는 그냥 초콘. 이제 동남아시아 가 예? 동남아시아 가면 이제 초콩 초콩 아 초콩 아 하고 이제 그냥, 뭐 미국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그냥 권 권 이거죠. 아, 진짜로 권. 아, 네. 영어 이름은 없어. 영어 이름은 아. 저는 제 거 생각했을 때 전 지유잖아요. 근데 빨리 하면 지유 이렇게 되죠. 아, 어, 전 뭔가 약간 지유. 사만다 이런 거 있죠. 사만다 스멘다 사만다 이런 거 어울린다. 열정 넘치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김 사만다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사만다 되게 잘 생각해내신다. 어, 진짜. 어, 뭔가 그려지는 뭔가 그런 뭔가 막 에너지 넘치고 어, 저도 에너지 하니까 네. 에너지 올려요? 너무 좋은 생각. 에너자이조 어때요? 에너자이조 에조 에조 Hi, my name is 에너자이조. 어, 괜찮다. 그리고 약간 어. 카페인처럼 약간 중독성 있으니까 조지야. 어, 조지야. 조지야. 어, 어, 역시 순발력이. 어, 어, 이거 어때요? 괜찮죠? 조지야도 조지야. 괜찮네요. 어. 조지야. 어, 침 넣을 뻔했어. 이게 이름을 부를 때 억양이 진짜 다 바뀌어요. 그쵸? 사만다 소리 사만다 이거 조지야 조지야 조지야. 전 그냥 웬디예요. 어. 웬디는 웬디는 진짜 어울려요. 웬디 어, 어 맞아 맞아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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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어, 진짜. 웬디 네 웬디 아니 사연자분의 영어 이름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아니 조건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들었을 때 능력 있어 보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와.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근데 와인도 좋아해요. 네. 어, 이거 어렵다. 아이스 아니, 아메리카노와 네. 와인? 아, 진짜 비, 어렵다. 빅 아이스? 빅 아이스? 아 이름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아이스 바? 아 근데 능력 있어 보이긴 한다. 빅 아이스. 어, 사실 크고
이 사연 주신 분의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대략이라도 알, 그러니까 성씨라도 아, 알거나 맞아요. 그러면 좀 하나는 좀 끼워 맞춰 보겠는데. 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아. 요즘에 저는 또 이제 장원영님 영어 이름이 유행이잖아요. 네. 비키. 비키. 아, 네. 네, 비키인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네. 좀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 많이 웃어라 해서 네. 비키키키키키키. 아 비키키키키키키. 어, 아 이분한테. 네. 어, 이분한테. 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네. 고민할 동안 일단 광고를 좀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봅시다. 예. 웬디의 영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에서 영어 이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영어 이름 장명 의뢰를 받았습니다. 흔하지 않으면서 들었을 때 능력 있어 보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려워요. 일을 부탁하셨는데 이건 카페인 아니에요? 페인? 어, 좋은데요. 페인? 오, 페인! 페인! 네,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부터 만나볼까요? 혹시 하나씩 부탁드려볼까요? 김진웅님께서 이름 이름 아포카토 어떤가요? 아포가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백재웅님이 코르크 어떠신지. 코르크. 코르크. 뭔가 이탈리안 느낌 나고. 또 3170님. 커피와 와인 둘 다 열매로 만드니까 베리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건 좀 상큼하다. 상큼해요. 상큼베리. 그리고 5699님이 저는 주디어 말 많아서 그렇게 지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어울린대요. 저희 멤버 그 창민이 형 이창민 씨 별명도 주디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주둥이. 아이구야. 네. 이렇게 입툭튀. 네, 주디. 주디. 그래서 별명이 주디라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약간 탐나요. 저도 주가 들어가니까. 영어 이름. 약간,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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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억양으로 부르냐에 따라 이 주디가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네요. 주디. 주디. 1819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이 소리라서 영어 이름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부드러울 것 같아요. 브러쉬도 괜찮다. 또 장세정님이 스칼렛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 주인공처럼 도도하고 와인 좋아하고 떡 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한 이미지에 딱일 것 같아요. 스칼렛도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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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Oh yes. 짧은 영어. 이채연님. 네, 와인 플러스 아이스 합쳐서 와이스. 와 너무 좋다. 이것도 괜찮은 것 이거 같아요. 센스 있다. Hey, 와이스. 와이스. 하이 와이스. 와이스. 되게 좋은 거 많은데요. 네. 저는 역시.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커피에서 벤티를 계속 속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벤티. 네. 그래서 벤티랑 이거 와이스 합쳐서 벤티 와이스. 벤티 와이스. 와이스 벤? 아니 아까 그것도 난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저는 근데 너무 이거 들으니까 별론 것 같아. 아니 와인이 포도로 만지니까 그레이프 그리고 커피 중에 프라푸치노 해서 푸치노 해가지고 그레이프푸치노. 근데 이게 잘한 능력이 좋다 해서 그레이트라는 것도 약간 섞여서 소름. 약간 돌려서 그레이프푸치노.
나도 살짝 소름. Hey, cappuccino. 와 이거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제 발음이 일단 좋으니까. 약간 강아지 부르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되게 좀 나랑 다르게 스마트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름이 길어야 잘 안 부르게 되는 일을 잘 못 시키게 돼. 그쵸. 그러니까 저도 길어야 돼요. 저도 좀 순간 그래프치노? 그래프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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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급스러운 것 같아. 네. 저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름 중에 골라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시는 거 아니겠죠? 선물로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 드릴게요. 이름 추천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메이드 바이 영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회식 때문에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두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항상 하는데요. 자, 오늘 회식은 삼겹살입니다. 기름칠 제대로 해봅시다. 오늘 회식은 치킨이라고 합니다. 닭다리 제대로 뜯어봅시다. 오늘 회식은 족발입니다. 자, 앞발 뒷발 제대로 먹어봅시다. 이렇게 회식 장소나 메뉴는 자주 바뀌는데요. 딱 한 가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삼겹살 다 먹었죠? 그럼 2차 노래방으로. 치킨 맛있게 먹었나요? 그럼 노래방으로 출발. 족발 뜯을 만큼 뜯었어요? 이제 노래방으로 가봅시다. 노래방을 좋아하는 부장님 때문에 항상 2차로 노래방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에 가면 부장님께서 자자, 그럼 분위기 띄울 겸 내가 시작해볼게요. 아모르 파티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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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르 파티. 무조건 첫 곡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도 다음 노래도 내 노래네요.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그리고 세 번째 노래도 이번 노래도 It's mine. 내가 잘 못했어. 네 말이 달콤해서. 이렇게 한 10곡 정도로 한꺼번에 예약하세요. 그것도 늘 부르시는 곡으로만요. 부장님이 노래 부르시는데 그냥 있을 수도 없어서 부장님! 잘한다! 조건이다 조건! 와 미쳤다! 딴짓은 당연히 못하고 노래 부르시는 내내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1절에는 끊는 게 아니라 2절까지 완창을 하세요. 다 부르시고 지치시면 그때서야 잘 놀았다. 그럼 노래를 부르라고. 나 있으면 노래도 잘 못 부를 거 아니야. 그럼 놀아. 이렇게 말하면서 퇴장하시는데요. 다들 부장님 나가시면 힘들어서 저희끼리 놀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이 시간이 너무 힘든데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3중 구조백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민중기님께서 나는 왜 부장님 팬콘서트에 온 거지?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렇네요. 우리 최민정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권님처럼 부르는 부장님이라면 맨날 듣고 있을걸요.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저희 콘서트. 네. 꼭 가세요. 네. 두 분은 혹시 최근에 노래방 간 적 있으세요? 최근 저는 노래방에 사실 잘 안 가요. 진짜요? 네, 노래를 못 불러서. 그래서 단체로 무슨 모임 있을 때 이제 술 마시고 진짜 2차로 가면은 약간 흥으로 약간 기세로 노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방을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부르면은 맨날 갈 것 같긴 해요. 노래를 잘 부른다면? 네. 근데 흥이 넘치니까는 네. 그래서 그냥 곁들이 리액션하러 노래방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최근 노래방 가수가 노래방을 자주 가시는 분은 되게 드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저는 흥으로 가요. 흥으로. 전 진짜 로컬 동네 노래방 있죠. 알죠. 그런 데가 찐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진짜 찐친들이랑. 그럼 너무 궁금한 게 가면은 본인의 노래를
부르시나요? 저는 제가는 안 불러요. 아. 근데 이제 진짜 간혹 가다가 같이 간 친구가 한번 불러줘라. 이 노래 한번 불러줘라. 이 뭐 이 노래 한번 불러줘라. 그리고 그런 때는 부르는데 저는 보통 다른 가수 분들의 노래를 부르거나 맞아, 막 진짜 신나게 춤추고 놀거나 맞아, 막 그래요. 가끔 그리고 혼코 네네네 또 가요. 오 네. 가시네요. 네 가요 간다. 저는 최근에는 간 적은 없는데 저 노래방 가는 혼자서 가는 거 되게 좋아요. 혼자서 막 두 시간 가고 막 그래요. 오 진짜요?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뭐 에코 이런 것도 좋고 맞아 하울링이 네, 연습실 가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 그냥 좋아요. 재밌어. 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가면은 본인의 모습을 약간 영상으로 찍어놓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혼자 너무 슬픈 날에 약간 그 우울한 날에 슬픈 날에? 네 슬픈 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내 모습이 너무 아련하고 너무 약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게 동영상을 켜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뮤비의 여주처럼 그걸 찍은 적 있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래도 너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뭔가 창피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겪었던 그 감정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그날 따라 또 노래를 너무 잘한 것 같고. 아니 근데 왜 센치했어요 그때? 아 그럴 일이 있었어. 또 속사정 있었구나. 말하지 못해. 그럼요. 네. 그럼요. 여기도 익명으로 보내주시는데. 혹시 두 분은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애창곡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인순이님의 밤이면 밤마다. 네네 이거랑 신나죠. 네 왁스님의 오빠. 그걸 그렇게 신나는 불렀어요. 노래. 네 신나는 노래. 노래. 네. 선배님은 또 저는 저도 일단은 이정현 선배님 노래랑 아직도 계속 아직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가 친구들이랑 가면 무조건 하고요. 혼자 가서는 안 하고요. 혼자서 하면 좀 무섭네요. 저도 네. 옛날 노래를 많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막 오락실에 있는 노래방 이런 데 자주 코인 노래방 자주 갔으니까는 그러면은 뭐 옛날 발라드? 맞아. 발라드 위주로 발라드 막 뭐 휘성 선배님 노래, 맞아요. 뭐 박효신 선배님 노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선배님 노래도 많이 이제 키 낮춰가지고 남자 키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발라드 위주. 노래를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니까. 아니요. 할만 날 것 같아. 애창곡. 이 뭐가 저는 뭐 가면 꼭 한 곡 정도는 이걸 꼭 부른다. 저는 웃어도 눈물이나 선무다 선배님 뭐 빅마마 선배님의 노래나 거미 선배님 그래서 남자분들의 노래를 꼭 여자 키로 올라서 꼭 불러요. 와 저랑 또 반대로. 네 그런 게 왜냐 그게 노래방 가서 할 수 있는 맞아 매력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에코가 합니다. 빵빵해서 맞아요.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노래방마다 그 마이크 소리 다 다른 거 아시죠? 맞아요. 네. 잘 만나야 돼요. 그게 완전 브랜드마다 달라요. 맞아. 이제 사연 돌아와서 노래방 빌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예약하는 사람 대 마이크 잡고 안 넣는 사람 대 핸드폰만 보는 사람. 와. 가장 별로인. 최악인. 저는 근데 너무 싫어요. 핸드폰만 보는 사람. 아 진짜. 네, 놀러 갔는데. 네 놀러 갔는데. 하긴 흥이 많으시고 하니까. 같이 즐겨야죠.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잡고 안 놓는 사람. 저도. 확실히 가창력 있으신 두 분은 역시 이게 제일 아니, 불편하네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도 쭉 연달아 불러도 돼. 나도. 그러니까 뭐 친구가 같이 갔다. 저도요. 그럼 친구가 뭐 두세 곡? 맞아요. 뭐 세 곡 정도는 연달아 불러. 그 사이에 뭐 나도 잠깐 핸드폰도 봤다가 맞아요. 놀았다가 감상됐다가. 곡 찾아야죠. 그리고. 근데 다섯 곡 이상 넘어가면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좀 그쵸.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지를 못하면 제가 더 큰 소리로 노래 불러요. 제가 하는 거를 망치려고 음도 안 맞네. 까악까악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취소 눌러요. 일전씨만 부르자 하고.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맞아요. 네 점수 보고 싶지 않잖아. 내가 맞아. 봤을 때는 너 100점은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장난치면서 취소가 답이에요. 이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노래방만 갔다면 한 시간 내내 매번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부장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근데 또 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팁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찌됐든 부장님이니까 막 분위기를 맞춰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박수 그거 있잖아요. 하다가 부장님 최고 하면서
하면서 박수를 누르고 처음에는 한 몇 번 해요. 어어. 그러다가 취소. 아, 잘못 누르면 잘못 누르면 어떻게 세상에 박수 친다는 게 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취소를 아. 눌러서 많이 이렇게 제압시킨 적이 있어요. 네. 네. 잘못 누르는 척하면서 네. 취소. 근데 박수를 계속 쳐줘야 돼. 그거를 아. 이제 그래야 중간 이제 중간 덜 약간 그 무한이거나 약간 저 그 맞드는 그 있잖아. 점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실수했구나. 약간 이렇게. 아. 근데 만약 그러다가 그 노래가 끊겨서 아쉬워가지고 부장님이 또 추가해가지고 다시 부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럼 박수로 이제 자기는 그 클라이맥스를 아. 불러야 된다. 아. 그러면은 또 부장님 노래를 뺏어 와야죠. 아, 네, 아까 제가 지시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또 차단. 아, 차단. 아, 부장님 아. 진짜 집에 가서 좀 하시지. 쉽지 않다. 사연 네. 하나씩 이거. 네, 해주시네. 금빛 시계님께서. 그럴 땐 역으로 마이크 먼저 잡고 노래 선창 여러 곡 하면 부장님이 힘들어서 먼저 집 가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 잡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그걸 다 이게 또 여러 시 가면 선창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 맞아요. 항상 이제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아요. 좀 이렇게 맞아요. 누가 먼저 잡나 이게 약간 우다연님이 엄청 노래 잘 부르는 분 한번 무대 세우고 아~ 엄청 홍해 보세요. 기죽으시게. 아, 제가 죽으실 거? 안 죽으세요. 그 제가 살 때도 안 죽으실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더 기분 좋아하셔서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왜냐면 자아도취를 하시는 아~ 분이시기 네. 때문에 또 우리 김재엽님 네 MZ답게 이건 우선 예약밖에 답이 없네요. 와 근데 이것도 좀 힘들어요. 이것도 우선 예약 이렇게 하는 네. 게 그 네. 틈에서 저는 그냥 회식 자리죠. 네. 그럼 그냥 그 술을 아~ 술을 이제 빨리 네. 이제 끝내는 아, 게 아 부장님을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일이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술로. 일이요? 그러니까 더 흥이 아~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먼저 취해서 약간 진상을 부리면 어떨까요? 내가 아. 먼저 막 술을 왕창 먹고 괜찮아 어차피 뭐 회식이니까 아, 부장님 하긴. 막 이러면서 부장님 노래 부르는데 막 그 바닥 쓸고 다니고 그럼 부장님이 가시고. 혹시나 그럼 부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이제 뭐 쟤 때문에 질려서 노래방 못 가겠다 이럴 수 있겠네요. 있겠다. 아예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완전 진상 맞아.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 이게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다른 거 대비해서 또 최민정님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네, 노래 부르라고 순서 정해주고 시키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 건 아 제가 너무 옛날 세대인가요? 순서를 정해주고 시키는 것보다 네. 옛날 네. 옛날 뭐 노래 부르라고 네. 순서를 정해주고 네, 옛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네 옛날 세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웃겨. 우리 정수빈님 네 리모컨에 있는 여러 버전을 계속 눌러요. 디스코 버전 트로트 버전 등등 같은 노래인데 계속 다른 리듬처럼 바꿔서 부장님이 흐름 끊겨서 못 부르겠다 하실 때까지 리모컨 만지면서 방해를 해보세요.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한 네네네네.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게 부장님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더 덧붙이면요. 요새 이게 진짜 트렌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핫해요. 이런 말을 한 덧붙이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같이 불러드리고. 부장님 요즘 이거 이런 디스코 다 하셔야 돼요. 요새 다 하는 건데 모르셨어요? 근데 맥이 안 끊기고 진짜 더 신나하실 것 같단 말이죠. 아 흥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 선배님들 댄스곡 부를 때 저도 저의 그 모드가 있거든요. 네. 디스코 버전의 뭐 그리고 몇 배속. 와. 그 진짜 더 배로 신나요. 이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김현중님 문자. 네. 부장님이 화면 안 보실 때 한 키씩 올리기. 근데 이것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듣는 사람이 네. 괴롭고 같은. 네. 이게 음이 안 맞아 버리는데도 이제 무아지경으로 이제 그냥 방을 나누시죠. 네. 그리고 카운터에 미리 꼭 말씀하세요. 서비스 안 줘도 안 된다고. 아 맞아.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네, 서비스 저희 괜찮다. 서비스 안 돼요. 아. 돈을 더 낸다고 해도 안 된다고. 안 돼요. 영업 끝났다고. 저희 너무 힘드니까 제발 안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아까 그거
진상 모드. 네. 이게 나를 일단 놓고 연기랑 진짜 술에 좀 취해서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차피 회식 자리고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진상집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랑 돌아가면서 그거를. 아, 내가 맞아. 혼자 희생하는 게 힘드니까. 맞아요. 네. 아니면 뭐 같이 하든지 여러 명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아 이렇게 저희가 해결 방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정연의 바꿔. 이정연의 바꿔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지우씨 조건씨와 함께하는 메이드 바이 영스. 그럼 실시간으로 도착한 짧은 고민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유소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부부싸움 2일차입니다. 어이쿠. 어제 둘 다 휴가라 남편과 드라이브 나왔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서 저 혼자 집에 가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 어제 결국 각방을 썼어요. 어영부영 하루를 넘기고 오늘 아침 냉전을 지나 저녁 퇴근길입니다. 제 잘못이 커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식이라도 사서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에요. 저는 근데 딱 맛있는 거 사서 남편분께서 좋아하는 거를 사서 들어간 다음에 여보 미안해. 맞아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랑 맥주 두 캔 사가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너무 미안해란 말이 좀 그러면은 어제 이제 각방 썼으니까 맛있는 거 사가서 여보 오늘 합방하자. 한마디 딱 하고 딱 하십시오.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다. 진짜. 바로 풀립니다. 그러면. 이거 같아요. 저도. 오케이. 합방 렛츠고. 네. 합방 렛츠고. 네. 아니 근데 그 말에 어떻게 안 풀리겠어요? 그럼요.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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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와해하시길 바라면서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치킨 드시면서 꼭 화해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지유씨, 조건씨와 함께했는데요. 신사모님께서 두 분 덕분에 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웃고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둘이 2928님께서는 오늘 조건님 분이 팬콘 더 기대되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맞아. 잘생긴 분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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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지유 씨가 지금 벌써 지금 팬콘에 계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기대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게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라디오는 진짜 빨라요. 진짜. 진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진짜 오빠랑 너무 이 자리 함께해서 더 시간이 더 빠르게 가고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함께해야 돼요. 진짜? 네. 불러주세요.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지우 씨도 만났고 그리고 또 웬디 씨 라디오도 처음 나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맞아, 또 맞이해 그쵸. 주셔서 너무 편안한 한 시간이 진짜 0.1초 같은 너무 소중하다. 진짜예요? 네, 아무튼 제 팬 콘서트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네. 파이팅. 네, 저도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너무 즐거워서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 콘서트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